러시아를 상대로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동부전선에서 마을 두 곳을 되찾았다고 밝혔습니다. 우크라이나가 반격 개시를 발표한 뒤 첫 승전을 거둔 셈인데 러시아는 공격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목표를 이루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폐허가 된 건물에 진입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창문에 국기를 개양합니다.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격 작전 개시를 인정한 지 하루 만인 현지 시간 11일.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도네츠크주 남쪽의 블라호다트네 마을을 탈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동부전선에 위치한 블라호다트네 마을은 지난해 침공한 러시아군에 점령됐는데 보급로 중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돼 그동안 수차례 격전이 오갔던 지역입니다. 이 지역을 탈환한 건 동부와 남부전선에서 반격을 시작한 우크라이나군의 첫 성과로 평가됩니다. 러시아 측은 반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군이 대부분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주의 또 다른 마을인 네스쿠운에도 점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런 가운데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지는 더 이상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일부 성과를 냈지만 최근 러시아 정규군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